묵서비스의 배경과 그다음에 뭐 대표적인 세계 서비스 회사들에 대해서 지금 잠시 살펴봤는데요. 그리고 그들의 뭐 어떤 개요에 대해서 우리가 봤는데 여기에는 지금 이런 묵서비스가 앞으로 성공을 할지 안 할지 지금 생긴 지 한 1, 2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초반에도 얘기했듯이 그래서 여기서 주로 얘기되는 몇 가지 이슈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것이 교육의 민주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교육의 민주화. 교육의 민주화라는 것은 옛날에는 MIT나 하버드나 이런 그 고급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돈 있는 사람들만 갔잖아요. 돈 없는 사람은 못 가요. 너무 비싸서. 그런데 네? MIT나 하버드가 자기네 강의를 온라인에 올려놓고 전 세계 사람들한테 무료로 보게 하겠다. 그럼 전 세계 사람들이 옛날에 돈 있는 사람들만 보던 것을 무료로 보게 되니까 이게 교육의 민주화가 아니냐. 아,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것이 이제 하나의 이슈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어떤 모습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약 80%의 수강자들은 이미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이 다시 듣고 있더라. 이제 이런 실제적인 이제 현실적인 얘기가 있어요. 왜 그럼 그 사람들이 듣는가? 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이 강의를 듣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 한 분도 지금 미국의 인텔 연구소에 계신 분인데 나이가 한 50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반도체 설계하는 쪽만 평생을 살아왔는데 환경이 계속 기술이 바뀌잖아요. 바뀌는데 이제 뒤처지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그때 얘기를 했는데 코스타라에서 수업을 들은 거예요. 수업을 엄청나게 고생하면서 힘들게 들었대요. 그리고 일을 받았대요. 그걸 가지고 나 이제 이런 걸 할 줄 안다라는 거를 증명을 한 거죠. 그래서 더 좋은 직장으로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반값 등록금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반값 등록금 우리나라에서도 문제인데 미국에서도 큰 이슈거든요. 돈 없는 사람은 교육을 못 받도록 해놓은 건데 그것을 이제 없애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것과 맞물려서 반값 등록금과 또 연계돼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가 사뭇 궁금합니다. 최근에 아까는 코스테라에서 그냥 수료증만 줬는데 학위를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얘기가 그 전부터 나왔어요. 근데 작년에 코스테라에서 코스테라인가요? 조지아텍과 협약을 맺어서 석사 과정을 만들었어요. 석사 과정을 만들었는데 등록금을 3분의 1만 받습니다. 굉장히 이제 흥미진진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럼 대학교육 전통적인 대학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아, 전통적인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어느 분은 그래요. 아, 그럼 우리나라의 지방대학에 있는 그런 좀 이런 대학들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자기들도 무구를 하겠다. 아,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의 무게 모습을 보면은 무게 참여하고 있는 학교들과 교수들 보면은 MIT, 하버드, 스탠퍼드 이런 데서만 하고 있어요. 최고의 교수들만 들어와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거거든요. 아, 이게 또 조금 또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부분이에요. 코스테라와 그 다음에 에덱스에서 우리나라의 학교하고 우리나라의 학교의 강의도 이제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는데 계약을 맺은 학교가 두 군데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학 두 개하고 한 강의씩만 계약을 맺었어요. 다른 대학들은 이제 아닌 거죠. 이것도 이제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은 탑 대학이 전 세계 교육 시장을 다 잡아먹을 것인가? 탑 대학 몇 개가 전 세계 대학을 다 무너뜨릴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어떻게 예측해야 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고민스러운 부분인 거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의 주도권이 이동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교육의 주도권이 대학이 딱 가지고 있었죠. 지식은 우리 대학만 가지고 있어. 네? 니들이 이 지식을 배우려면은 그래서 좋은 직장 얻으려면은 대학 시험 봐가지고 우리 대학 들어와야 돼. 줄 서봐. 내가 고를게. 굉장한 지식의 권력자들의 모습인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용자 경험이란 걸 얘기 많이 했잖아요. 웹 2.0이 되면서 그 주도권이 개개인한테 가게 되는 거죠. 개개인이 대학들 강의를 한번 개설해봐. 내가 마음에 드는 거 내가 고를게. 그렇게 해가지고 140학점 채우면은 나 학위를 줘. 이렇게 어떤 주도권의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하나의 큰 거고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제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정규 교육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학습자를 어떻게 인증할 건가, 평가는 어떻게 공정하게 할 건가, 뭐. 그 다음에 지금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6만 명 중에 2만 3천 명만 나중에 수료를 했잖아요. 지금 보게 되면 거의 10%만 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럼 중간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동기부여를 해가지고 수업에 계속 참여할 수 있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또 이제 산업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16만 명, 20만 명 이렇게 수업을 듣게 되면은 그 학생들이 수업 때 그 온라인으로 컴퓨터로 했었던 모든 행동들이 빅데이터로 쌓이게 되거든요. 그 빅데이터는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될 겁니다. 학습 분야에서.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표준성, 상호 운영성, 플랫폼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조금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세 가지의 그 MOOC 서비스 회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또 하나 약간 좀 재밌는 것이 있어요. 이게 하나, 그게 뭐냐면은 지금 보시는 코드 아카데미라는 회사인데요. 컴퓨터 프로그래밍 있잖아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그 교육 사이트예요. 그 웹사이트예요. 이게 거기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HTML, 뭐 CSS부터 자바스크립트, 그 다음에 뭐 파이썬, 루비, 그 다음에 최근에 많이 쓰이고 있는 API까지 너무나 쉽게 잘 배울 수가 있어요. 네? 컴파일러 뭐 따로 깔지도 않고 웹에서 다 배울 수가 있게 컨텐츠가 다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제가 지난번에 여기 이제 그 파운더를 만났었거든요. 22살이에요. 22살짜리 두 명이 140억을 투자를 받아가지고 이거를 뉴욕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 사람들이 지금 영국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5살부터 16살 때까지 모든 아이들한테 의무적으로 필수 교육으로 이번 가입도 시작을 하거든요. 이 회사가 거기에 들어가서 그 영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이 수업을 할 때 코드 아카데미의 컨텐츠를 사용해서 수업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만들어놨어요. 지금 플립드 클래스룸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플립드 클래스룸은 굳이 얘기하자면 OCR이 아니고 OER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Open Educational Resource인데 교육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이미지, 강의, 뭐 동영상 이런 것들을 교실 수업에서 어떻게 활용할까? 그리고 그런 것들은 무료니까요. 이제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아까도 제일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수천 년 전에 교실의 모습이라는 것이 교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아니면 남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지금 OER이라든가 OCR이라든가 뭐 MOOC이라든가 이렇게 무료 콘텐츠들이 인터넷에만 들어가면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을 굳이 힘들게 교실에 와서 똑같은 거를 전달받을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플립드 클래스룸의 개념은 뭐냐면은 수업 전에 집에서 그렇게 지식을 전달받는 거는 스스로 해라. 인터넷을 통해서 스스로 보고 교실에 와서는 다른 친구들도 와 있으니까 거기서는 토론을 하고 맥락을 잡고 실습을 하고 연습을 하고 이런 거를 시간을 보내자. 여태까지는 교실에 와서 지식 전달만 받느라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런 거를 할 수가 있는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거는 집에서 하고 학교 와서는 토론을 하고 연습을 하자. 그런 다음에 그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가서는 그것을 가지고 더 확장하고 자기의 개념을 더 만들어 나가고 이런 개념입니다. 플립드 클래스룸. 그래서 1단계 집에서 먼저 지식 전달, 2단계 연습과 뭐 이런 실습, 3단계 집에 가서 다시 확장하는 뭐 이런 구조죠. 그래서 여기 이것을 위해서는 그러면 그 인터넷에 있는 무료 교육 콘텐츠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첫 번째 이제 그림에 지금 보고 있는 그림을 보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느 초등학교 모습인데요. 수학 시간입니다. 칸 아카데미에 나와 있는 콘텐츠를 교실 수업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칸 아카데미에 그날 배울 수학의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걸 아이들이 듣고 와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하고 질문하고 같이 연습하고 옆에 아이들하고 같이 그 토론하고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는 거죠. 이게 플립드 클래스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사진을 보게 되면은 저것은 제가 이제 직접 찍은 사진인데요. 영국의 위에는 굉장히 좋은 어떤 사립학교예요. 밑에는 똑같은 영국 런던에 있는 어떤 아주 좀 안 좋은 동네에 있는 어떤 공립 초등학교의 모습입니다. 뭘 하고 있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코드 아카데미의 프로그래밍 컨텐츠를 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업을 교실에서 거기는 그 수업을 하고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고 선생님은 새로운 과제를 내줘서 더 챌린징된 어떤 문제를 해결하게 하고 이제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플랫 클래스룸은 아까 얘기한 교실이라는 어떤 그 물리적인 공간, 그 다음에 인터넷에 있는 무한한 무료 교육 자료 이런 것들이 결합된 새로운 교육의 모습을 보여주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했었던 얘기들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제일 처음에 했었던 얘기가 지난 수천 년간 똑같은 모습의 교육이 있었거든요. 소수를 모아놓고 이제 지식을 전달하는 모습, 이것이 쭉 진행되어 오다가 그 다음에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서 그 칠판이 발명되면서 대량으로 또 똑같은 걸 전달하는 모습이 됐다가 그 다음에 인터넷이 생겨나면서 또 대량으로 또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의 특징은 지식을 전달하는데 효율적으로 전달하겠다라는 방향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OCW라든가 MOOC은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개념이 다른데 그것은 뭐냐면은 개방과 공유와 협업과 참여 이런 걸 기반으로 한 철학을 바탕에 깔고 있고요. 또 디지털 경제의 어떤 그 경제 구조를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옛날에는 지식의 전달이 목적이었는데 지금 지식의 전달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지식의 전달보다는 지식의 구성, 지식의 구성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쪽으로 이제 교육의 목적도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사진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수업을 듣고 있는 어떤 교실의 모습인데요. 이 교실의 모습이 이제 5년 후에, 10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 같습니까? 고맙습니다.